암모나이트 같아요. 어떡해. 다 터졌어. 이야. Oh, it's man. 어우,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쿡사 채널의 쿡사부 최초석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요리는 뭐냐면요. 요리? 요리라니까 좀 이렇게 민망하긴 한데. 오늘은 순대입니다. 오, 최종님 순대를 해?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저 사실은 이런 거 저 처음 봐요. 깜짝 놀랐어요. 나 이런 거인지 몰랐거든요. 오이씨, 무슨 암모나이트 같아요. 고대 화석 암모나이트. 자, 레인지. 하나, 둘, 셋. 뜨거워요. 그래서 귀여워. 다 내볼게요. 자, 오두두두두두. 오두두두. 예쁘게 잘라야 되는데. 오, 야우. 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오가 아니라 진짜 뜨거워요. 장난 아니에요. 어, 네. 침은. 침은 막 너무 춥다. 막 침이 꽉꽉 넘어가야죠. 아우. 근데 왜 내가 몸이 돌고 있지? 칼이 돌면 되는데 몸이 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순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순대국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야. 순대를 좀 넣고 이렇게 순대를 넣고 양념장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비벼주시면 돼요. 파하고 고추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추를 올려주고 양념장을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순대국밥 완성. 아유. 자, 맛있게 이제 드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김현우님 들어오세요. 옷은 똑같은 옷을 입고 오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방송복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 소금에 찍어가지고 드셔보세요. 평소에 먹던 순대 맛이에요. 제가 이 순대를 가지고 순대 국밥을 만들었어요. 어떠신가요? 맛있어요. 예스! 어디 한번. 양념장도 너무 그럴듯해요. 이럴 수가. 이거 어때? 이거 사고 났어. 이거 너무 맛있어. 아, 어, 그러네. 아. 근데 우리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도 한 번도 진짜 우리 선생님들 한 번도 선생님 이 순대의 역사는 뭔가요? 이거 물어본 적은 없어요. 순대의 어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음식은 원래 설이 많으니까. 그 만주어에 성기두하. 성기는 뭐냐면 성기는 피를 의미한대요. 두하는 창자. 성기두하. 빨리 해봐요. 성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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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아, 순대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오면서 온 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지금 이 껍질 있죠? 이게 뭘로 만든 건지 아세요? 이게 옛날에는 뭘로 만들었냐면 정말 이 순대를 보면 모든 동물의 내장들을 다 활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곰순대도 있어요. 곰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의 내장 속에 가진 양념들, 재료들을 다 집어넣고 만든 원형의 음식을 순대라고 규정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돼지 창자하고 여기 지금 피잖아요. 네. 창자하고 피. 이 느낌이 드니까 이건 어떨 때 먹을 것 같아요? 제물로. 그렇죠, 제물로. 제사 지낼 때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상당히 귀한 음식이다. 고급진 음식이다. 이제부터 제가 이 국사 채널의 특징이죠. 수능시험 문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대가 이제 서민의 음식이 된 그 계기는 뭐냐면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경제개발 5개념 계획. 이 경제개발 5개념 계획과 함께 순대는 우리의 품으로 슝!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경제개발 5개념 계획을 출발시켰던 정부가 어떤 정부죠?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 5개년 그 계획 사업 중에서 이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게 뭐였냐면
양돈업 있잖아요. 양돈업. 그거를 기업화 하는 정책을 시행을 해요. 이렇게 되면서 돼지고기 많아진 거예요. 많아지니까 그 돼지의 그 부속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창자들 있잖아요. 이 값이 싸진 거예요. 이게 뭘로 만들었죠? 이게? 당면. 원래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뭐 야채며 뭐며 굉장히 고급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때부터 당면을 채워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싼 당면을. 이제 60년 후반이 되면 이 순대는 아주 일반인들한테 아주 그냥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본다면 순대는 굉장히 비싸고 귀한 음식이었는데 경제개발 5기념 계획과 함께 우리 서민들의 품속으로 쏙 들어온 음식이다 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이제 맛있게 드시면서 역사와 함께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사 채널 오늘 다 터졌어. 어떡해 다 터졌어.